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많은 피부 질환들은 가려움이라는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생기면 가려워서 긁게 되고, 긁어서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 또 다른 상처가 생기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이치 스크래치 사이클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치 스크래치 사이클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피부 질환이 만성화되면서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려울 때 최대한 긁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치료 포인트인데요.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피부를 긁으면서 상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를 조금 덜 긁기만 해도 피부 질환이 많이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야심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피부를 조금이라도 덜 긁게 도와주는 아이템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에 끼우는 손가락 장갑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손가락 장갑인데요. 피부에 무해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손가락 끝에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끝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열 손가락 끝에 끼워서 잠을 자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착용감이 불편하지 않아서 손가락에 끼고도 잠을 잘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면서 쉽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잠을 자기 전에는 열 손가락 모두 착용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몇몇 손가락에서는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도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피부를 덜 긁게 도와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아주 예민한 분들은 이 손가락 장갑을 끼고도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사용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는 활발하게 재생되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아토피 장갑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제품을 보시면 파란색 쪽과 하얀색 쪽이 있는데요. 파란색 쪽에 딱딱한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의 손등 부위에는 망사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환기도 잘 되고 갑갑하지도 않으면서 땀이 차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파란색 쪽으로 밀착시켜서 착용합니다. 이 장갑을 착용하면 손가락으로 피부를 긁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끈을 이용해서 침대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들에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장갑을 사용하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역시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피부 재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숙면은 피부 재생에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면을 방해한다면 사용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튜뷸러 밴디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붕대 토시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이템은 손가락을 억제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손상된 피부에 토시처럼 착용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이 제품은 게다가 원하는 길이로 잘라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을 착용하기 전에 보습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밀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습이 더욱 잘 되는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염증과 진물이 심한 경우에는 이 제품을 차가운 물이나 생리식염수에 적셔서 착용하면 웻드레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웻드레싱은 염증이나 진물 반응이 심한 부위에 차가운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덮어서 진정하는 것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다양한 피부 질환에 제일 강조드리는 관리 방법입니다. 이렇게 토시처럼 착용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제품도 있고 손에 끼는 장갑 형태로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역시 답답해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이든지 간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맞는 제품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를 조금이라도 덜 긁게 도와주는 아이템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더 유용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